JTBC에서 네. 먼저 이제 얼굴을 알린 케이스예요. 히든싱어 남진 선생 편에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좀 많이 화제가 됐어요. 그 히든싱어 나가기 전부터 선생님하고는 또 인연이 돼가지고 그 콘서트 무대에 한 2년 반 동안 제가 섰었어요. 아, 쓰고 나서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초반에는 거기를 안 나가려고 그랬죠. 네, 네. 물론 너무 영광스러운 타이틀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김수찬만의 색깔을 너무 진하게 가버리면 진짜 유감스러울까봐 고사를 했다가 유감스러워. 네, 고사를 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수찬 씨한테는 항상 그 갈등이었을 것 같아요. 내 색깔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건지 항상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런 경연을 통해서 많이 완전히 완전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 말고도 이런 다양한 매력이 있다라는 걸 정말 많은 분들이 알게 됐는데 그래도 여기서 남진 선배님 홍래 한 번만 내주세요. 아, 아니, 다른 게. 아, 난 이거 쓱 한번. 난 이거 봐도 봐도 재밌어. 나는 매일 보고 싶어 이거. 봐도 봐도 재밌어. 김수찬의 색깔은 알겠는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봐도 봐도 재밌어. 우리 이렇게 또 유랑 마켓이요. 우리 또 춘하 씨도 나오고 진성 동생도 함께 거기까지 출장 거시기하고 우리 저기 자슬링의 또 출투맹이 또 함께 거시기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주는 가슴이 너무 뛰어요. 출장 거시기하고 무엇보다 우리 윤정 씨 또 우리 또 세윤 씨 진짜 똑같아. 거시기도 함께 거시기 출장 거시기해서 오늘 아주 세계적인 방송을 출장 거시기합시다. 오케이 됐죠? 계속 들고 있어. 봐도 봐도 재밌어. 아, 진짜 타고난 제가 원래 좀 개발한 건데 어제 그 송대관 쌤하고 영상 통화를 해서 통화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리포터 분이 송대관 선생님 요즘 김수찬 군이 선생님 이렇게 힘내냐고 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송대관 선배님? 전 좋죠. 진짜 똑같죠. 이렇게 또 후배가 저를 이렇게 흉내를 내준다는 것도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나나 되니까 이제 태진하는 꿈도 못 꾸고. 뭐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대단하다. 그냥 샤워하면서 그냥 입술한테 그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성공적인 재능이 네. 맞아요. 타고났고 아 만나자마자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이래요.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아 제가 선배님. 이거 지금 원래 김영철 선배님 거라 제가 안 건드려 그랬는데 아니야 그거 달라. 김영철 씨 거하고 김수찬 씨 거하고는 다른데 그거를 저 앞에서 한번 턱 던져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응을 보는 게 아 이 친구가 참 머리가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 알았어.